현대차가 고성능 브랜드 대표작 i30N을 내세워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리는 미러브루크링 24시간 레이스에 출전한다. 모두 이대의 i30N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 모델은 시판형과 상당히 흡사한 모델로 향후 i30N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VLN 시즌 2차전 경기에 i30N이 활약한 바가 있다. 루머에 따르면 현대차가 미러브루크링 24시간 레이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 하나였다고 한다. 현대차는 최대한 시판형과 동일한 모델을 바탕으로 레이스에 뛰어들고 있으며 미러브루크링 24시간 레이스 참가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를 보면 VLN 시즌 2차전에서 i30N이 거둔 성적은 클래스 3위로 렉서스 RC와 아우디 TT RS의 뒤를 이었다. 현대가 독일의 악명 높은 미러브루크링 24시간 레이스에 투입시킬 i30N을 살펴보면 이 0TGDI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트랜스미션은 6단 수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모델의 안전을 위한 롤케이지나 소화 장비 등을 제외하고 다른 튜닝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차가 이번 미러브루크링 24시간 레이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점은 물론 i30N의 셰시 완성도를 높고 파워트레인의 신뢰도를 얻고자 합니다. 국내에 들어올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레이스 트랙 위 i30N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